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영상은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간 지 10주년 즈음에서 메달을 발행한 그러한 메달이 되겠습니다. 뒷면의 그림은 자화상이라고 하여 자신이 그렸다는 그러한 얼굴 자화상에 그림을 넣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2019년도 한국조폐공사 제주라고 썼습니다. 금속을 세칠해 금속으로 금메달, 은메달, 백동메달 그랬는데 저는 이 백동메달을 샀습니다. 백동메달. 금, 은은 가격이 상당해서 구입을 못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백동메달만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체온표에는 이 무게, 두께, 이 모든 게다 나와 있는데, 우선 그냥 이 메달에 대한 이미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저기. 그래서 이 메달이 아주 무지롭합니다. 무지롭해요. 크게 나왔을 텐데. 여기 나와. 푸르푸르하고 상태는 그렇게 썩고 크기는 40mm. 무게는 26g가 됩니다. 소재는 백동. 품명은 김수환 추기경 선정 10주년 기념 메달. 나와 있네요, 이게. 품명, 소재, 무게, 크기, 상태. 프로포 40mm 26g 100동. 김수환 추기경 선정 10주년 기념 메달이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게 먼저 영상 올려드렸는지 생각이 잘안 납니다. 찾아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간 지 선종 1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해낸 추기경님의 그 메달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돈이 없어 금메달, 은메달을 못하고 이제 동메달 100동 두 개만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줄여볼까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영상을 줄여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안녕히 계십시오.